강북구 주민 5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국토교통위 소속인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공주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는 강북구 송중동과 수유 12구역, 삼양역 북측과 미아 사거리 동측 등 공공주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된 4개 권역에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재개발이 추진되면 공익을 목적으로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다며 주민 재산권 피해라고 호소합니다. 둘,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무차별적이고 기습적인 후보지 선정 발표는 투기 과열을 조장하고 주민 간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분열을 야기하고 있기에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규탄한다. 지난 6월 공공재개발 반대 서명을 이어간 주민들은 처음부터 사업 추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면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실거래가를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해 재산 피해가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감정가를 알아보니까 공시지가에서 한 30% 더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매를 또 할 때 LH한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세가도 아닌 감정가로만 LH한테만 팔아야 된다는 게 이거는 현금 청산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 같은 주민 반대 의견이 지속되자 천준호 국회의원은 이미 수유 12구역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제도적인 보완점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공주도 재개발 반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